이상희 씨의 함께 하게 된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. 재생 에너지로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었습니다. 머지않아 화석연료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, 금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, 즉 RPS 제도를 운영하고 또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한 가산 구축 등 공급 활성화. 짧은 기간 동안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국회 여러분들과 오늘 영광의 수상에 임하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있다고 정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뛰어나고 지속적인 R&D 투자와 규제 개선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5대 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하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.